제주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부실한 물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버려지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한 유수율 재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정수장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제주 지역 유수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밝혀진 유수율은 44%. 제주도가 환경부의 유수율을 허위로 보고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유수율 재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 45.7%였던 유수율은 지난달 기준 54.3%로 7년간 8.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투입에도 유수율 상승률은 매년 1.2%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유수율 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목표치에 많이 미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수율을 계속 낮추고 계신데, 예, 그렇죠. 어떤 문제입니까? 정확한 이제 진단과 계획 수립을 제가 요구드리고. 정수장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정수장의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가 길게는 2020년, 짧게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2021년 8월 달에 한번 청소해서 이제까지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 혼합지, 용집지, 뭐 침전지, 여과지, 뭐 염소 투입실 이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감찰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형식을 취해서라도 특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수율 재고에 대해선 올해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블록 구축이 마무리되면 향상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질 측정은 매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안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 유수율 재고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소 좀 지금까지는 미비하게 상승했지만 진행이 빠를 거다. 약간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요. 버려지는 물은 줄이고 먹는 물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